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제가 오늘은 되게 신기한 물고기 어항 쪽에 대한 비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강아지 용품점에 들어가 줍니다. 오늘은 되게 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서 이 어항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코코 안녕. 어머나. 코코가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으로 갈 겁니다. 갑자기 왜 법원이냐고요? 아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빰빰빰. 여기, 요 햄스터 친구를 꺼내주기. 요거, 어항만 쇽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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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거리로 한번 나가볼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 판매점? 스키 용품 판매점? 인데요. 제가 여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걸랑요. 예. 이것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어항을 가져와 줍니다. 일단은 하나씩 넣어볼까요? 얘는, 예, 잘라진겼고요. 얘는, 짠. 이렇게 보시면 이 둘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든 게 없죠? 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다 비치죠? 여기도 해가 다 비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머나 세상에. 저로 좀 가봐요, 아저씨.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게 뭐지, 진짜로? 잠깐만요. 이 물건이 안 빠져요, 진짜로. 여기 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어? 사라졌다. 뭐지? 잠깐만. 사람도 같이 빠져볼까? 얘만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잘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오! 랜덤적으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어머나. 뭐지, 진짜로? 이렇게 소라가 들어있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소라? 말고 아까 뭐 들었었네, 다른 거? 헛! 오,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짜란, 보이시죠? 이번엔 파란색 물고기네요. 아까는 빨간색 물고기였는데? 아니, 물고기 말고. 빨간색 물고기니? 빨간색 물고기. 어? 물고기가 위로 좀 떴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보이시죠? 물고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됐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이쪽에? 정수를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